게임마저 잘 보면 안전지대가 있는데 이 나에게는 안전지대가 있는 걸까? 이런 곡이에요.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과연 나에게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? 그냥 집인가? 아니면 그냥 나의 그냥 이 뭔가 이 공상 속에 심리적인 이 블루사이드란 존재일까? 그냥 뭔가 여러 가지를 찾아봐도 에 대한 확답이 안 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 곡을 쓴 것 같아요. 과연 이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정말 안전한 곳은 있을까? 네, 그런 곡입니다. 세트 존. 굉장히 또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곡이에요. 그리고 위버스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어떤 곡이 제일 마음에 드냐 했을 때 저는 세이피 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것 저것 or X. 요즘 home 아니면 점 블루 위가 Where's my safe zone 왼쪽 오른쪽 go straight Where's my safe zone 이거 저것 or X.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. 다음 트랙은요 Future. 이거 뭐네? 자, 유리구슬 오브제입니다. 뚜든. 듣고 오실까요? 가시다. When I say I do 용기와 믿음 긍정의 리듬 Always I need it to When I say I do 미래는 걷는 희망의 girl I was 그래 난 그냥 도박이었잖아 I was 춤만 좋아하는 아이였잖아 이 곡은 사실 정말 제이홉에게도 제이홉이 늘 말했던 여러분들 뭐 love myself, love yourself 아세요? 뭐 희망을 가지세요. I'm your hope, you're my hope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도 필요한 거였구나. 내가 말했던 게 정작 나에게 필요한 거였네? 라는 그런 곡이에요. 네, 그 내용을 담고 있는. 그러면서 되게 굉장히 밝게 곡이고요. 유일하게 앨범 스트레인리스트 중에서 가장 밝은 곡.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가장 제이홉다운 곡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트랙에 또 들어보시면은 마지막에 또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를 뭔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또 퓨처에 대한 되게 이미지적으로